제작진은 다시 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 고통을 신한 거야 이거. 어? 너 또 나 몰래 또 저기 밑에 산 밑에 내려갔다 왔어? 아니면 어디서 났어 이거? 초반에 얘기해봐.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이게 갔다 왔다는 거야 안 갔다 왔다는 거야? 안 가. 또 갈 거지. 아! 네, 또 갈 거지. 제작진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때리세요, 왜? 아니, 물통, 제가 지나다 준 건데, 아니, 운전 마셨다고 사람을 확 때립니까? 당신이 무슨 상황인데, 당신 나 알아? 아니, 왜 사람을 때리고 학대하냐고요? 학대? 네.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괜찮아요? 봐봐요. 아, 네? 야! 너 저 뒤에 와서 엎드려 있어! 아니 왜 엎드려요? 어허! 가라고! 저기요! 가라고 저기, 당신 뭔데! 가! 저리로 같이 가요! 가! 가! 어? 가? 가긴 어딜 가? 야!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 안 가? 안 가! 어? 안 들려 안 들려! 안 가! 안 간다잖아! 어? 불덩수리하고 있어 정말! 누나! 저랑 같이 가세요! 예?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 부릅니다 이럴 거면. 어? 경찰? 야 뭔데 니들이 뭔데 경찰이야. 가 가라고 진짜 확 가라고 야. 가라고 경관들이 진짜 진짜 무서우니까 가. 안 되겠다 신고를 해야겠어. 경찰 신고해. 네. 어? 신고라는 말에 아버지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게 뭔 줄 알아? 어? 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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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위협적인 행동에 제작진은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뱀까지 던지고? 예? 네? 저기요. 이렇게 말길 좀 못 알아들어? 저희 못 갑니다. 저기요. 거기 있어. 거. 저희 다 같이 가세요. 예? 있어.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은 제작진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들. 그런 아들을 함부로 짓밟고 때리는 아버지. 이들은 정말 부자지간이 맞는 것일까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제작진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취재 내용을 경찰에게 전달하고 학대받고 있는 청년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컨테이너를 찾았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합니다. 뭐요? 예, 신고 접수하고 확인 찾았습니다. 신분증 좀 제시해 주시겠어요? 신고? 당신이 신고했어? 어? 예, 신고하고 왔으니까 제 신분증 좀 먼저 제시해 주세요. 그때 나무찜을 진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나 알죠? 예, 잠깐만 괜찮아요. 선생님께서 저분을 학대하고 폭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아, 이 양반아. 애비가 자식 교육시키는 게 그게 학대야? 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가지 마요. 가셔도 돼요. 아, 겁먹었잖아. 지금 당신들 뭐야? 가지 마요. 아, 너 빨리 집 내려놓고 반일 안 해? 하지 마요.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예? 지금 뭐 하시는 또다시 거야? 아버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청년. 된다고. 괜찮아, 괜찮아. 가, 가, 당신들 빨리 가, 어? 아, 뭐야, 당신들 거기서 안 나? 어? 왜 애를 잡어? 당신들 경찰 맞아? 어? 내가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밥 먹으라 밥 먹고 저렇게 말 잘 듣는데 저게 악대야? 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일단 찔리는 게 없으면 서로 가서 얘기하시자고요. 자, 갑시다. 뭐야, 이게 가까이 오지 말고. 당신들 가라고! 일단 가셔서. 그런데. 경찰 앞에서도 큰 소리 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종일관 당당하고 뻔뻔하던 아버지. 그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도망을 쳤던 것일까요?